어? 이거 어떻게 사? 어? 아 뭐야 64개 사줬다! 아아 야 그래! 루비큐브다! 오늘의 컨셉은! 어때요? 괜찮죠? 아 네 나쁘지 않죠? 나쁘네요. 나빠요? 아마도 메이비 즉 메이비 잘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설치 좀 하죠. 지금은 막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무서운데 저희가 좀 꾸미면 괜찮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앞에다 놓을까? 일단은 뭐 만들어야 될 게 뭐 부셨다가 다시 설치해도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그럴 거기다 하고 자 일단은 잉크를 다 넣죠. 자 오케이. 63개 넣고 64개도 넣고 그린 오 막 다 넣어 다 넣었어 나. 오 뭐지? 너무 높다. 오 짱 많다. 이거 화살표 누르면 돼. 아 그렇구나. 오 202개. 오 202개? 더 바꿔야겠는데 나는. 202개? 오케이. 근데 이 정도면은 이게 여러분 시프트 누르시면 필요한 개수가 나와요. 레드 한 개, 그린 한 개, 블루 한 개가 필요하죠. 이 루비 큐브를 얻는 데는 이 루비 큐브 뭐지? 나 이거 사보고 싶은데 사도 돼? 사봐. 진짜? 오. 어? 이거 어떻게 사? 어? 아 뭐야 64개 사줬다. 좋았어. 좋았어. 이걸로 꾸미자. 반개만 줘봐 오빠. 야 그래 루비큐브다. 오늘의 컨셉은 좋아. 야 이거 되게 조그맣다. 근데 야 잠깐만 이거 가져봐.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아 나 진짜 망했네. 야 한 세트 샀다. 야 이거 어떡하나. 야 빨리 아이디어 내봐 아이디어. 어? 이걸로? 어. 야 일단 설치해보자. 야 이쁘다! 이쁘다! 야 이거 64개 샀다고! 야 근데 이거 설치하는 거에 따라 이거 면 다르게 할 수 있네. 응 이렇게 방향별로. 그러게? 어떻게 부수지? 부술 때는 이렇게 부수면 되나? 어 부서지네? 오 나이스. 그냥 손으로 부서지는구나. 이거 벽 한 면을 벽 한 면을 한번 이걸로 탁 칠해볼까? 이렇게? 어.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게? 우와 진짜 안 이쁘다. 와 망했다. 이거 환전 안 되잖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어? 아 나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원래 괜찮아요. 오빠 그런 사람이었잖아. 어, 아직 다이아도 있고 철계도 있어요. 어. 맞아. 이게 시간 진짜 없다. 우리 인테리어만 하자 이제. 광질 안 해도 될 것 같아. 좋아. 한 대충 이거 뭐 어떻게 쓰면 되죠. 뭐 응. 이게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할 수 있어서 이런 데다 이렇게 하면 이쁠 수도 있어요. 맞아. 포인트. 아. 아 그래 이거를 이거를 그 메이비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여기다가 이렇게 딱 딱 당신을 환영합니다. 루미 큐브 세계. 아 좋네. 야 여기 좋네. 여기 좋네. 괜찮아. 헐 나쁘지 않아. 여기가 제일 낫다, 그렇지? 오케이 괜찮네요.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런 거 같아. 아 내가 많이 썼네 이거. 이거 잉크. 아, 일단은 우리가 구획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침실이랑 화장실이랑 그런 거. 쓱 어떻게 하지? 어디부터 할까? 우리가 판 조약돌이나 이런 걸로 칸을 나눌까? 그럴까? 오케이. 나무도 좀 있으니까. 아니 나무를 좀 더 캐볼까? 나무 나 목재 33개 있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럼 구획을 나눠줘. 그래 뭔가 이거 메이비 하드캐리 하는 컨텐츠인데? 아니야 나 하드캐리 못해. 몰랐구나? 아 내 맙소사. 근데 이 문은 안 닫히네? 이거 뭐야 이거? 왜 오픈하우스야 오픈하우스. 그러니까? 항상 열려있네. 나무 색깔이 좀 안 어울리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거 같아? 괜찮네. 뭐 화장실은 어디다 만들지? 자 이렇게 하고 실제로 화장실. 이렇게 와 근데 나 집이 천장이 높아서 되게 좋다. 천장이 높은 집은 공기가 순환이 잘 돼. 그치. 아니 2층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게 짧 요 공간에 막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일이죠? 네. 환불 찬스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환불 찬스 주시나요? 네. 진짜요? 네. 합리적인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좋은 분이네. 자, 큐브를 몇 개 주실 거죠? 큐브요? 잠시만요. 네. 일단 31개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부수죠. 네, 다 부수죠. 즉,
야, 좋은 분이네. 어? 네, 저도 얼마 전에 환불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 그래요? 자, 뭐 요정 여기 여기까지 한번 붙자. 예, 운항님. 예. 여기 요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한 건 어때요? 괜찮죠? 아, 네. 나쁘지 않죠? 나쁘네요. 나빠요? 일단 요건 냅두죠. 다, 네, 알겠습니다. 베이비야, 너 몇 개 있어? 나 그 큐브? 어. 다 썼어요. 아, 그래? 응. 여기 운항님 여기. 45개, 45개. 45개?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네. 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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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 드세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어? 응. 이렇게. 여기 위도요. 46개네. 네, 루비 큐브가 한 개씩 들어가요. 레드 하나, 그린 하나, 블루 하나. 네. 그러면 어. 어디 계신? 계산은 편하네. 네. 네. 46개씩 드릴게요. 네. 어유,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이거. 야, 어유. 문자가 왔네. 환불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환불이 완료됐다는 문자. 근데 타이밍 괜찮았네. 제 핸드폰에서 난 소리인데. 쓱. 와, 와, 다시 찼다. 시시. 나이스. 야, 뭐 살까? 지금 어디 구획 어디 나눴어? 일단은 뭔가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또 작은 방 하나를 작은 만들... 방? 응. 작은 방이면 작은 방을 두 개 만들었어. 일단 베드룸 용품을 좀 사갈게. 침실 용품. 이건 뭐야? 퍼퓸. 아, 향수. 향기 나는 건가? 이거 좀 싸네요. 침대도 그렇게 안 비싸네. 침대는 좀 큰 거 살까? 2층 침대도 있나? 이거 뭐야? 그거 있던데? 캐노피 침대? 어, 캐노피 있네. 캐노피. 헐. 오. 캐노피 침대. 무슨 색깔로 사지? 핑크색? 오빠 좋아. 어, 그래? 오빠 좋아하는 색깔. 나는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는데. 무지개! 무지개 써! 아,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아, 이거 고민돼. 노란색이 좀 화사해 보이려나? 아니, 좀, 아니 이런 주황색이 날라나? 안과하게? 근데 이게 나무가 주황색이라 주황색 너무 색깔 겹칠 것 같기도 하고. 아, 고민되네. 내가 알아서 할게. 에이. 오빠를 믿어. 자, 요거 하나 사고. 오빠가 뭘 사든 나는 오빠를 미워하지 않아. 야, 이거 많이 썼어. 한번 설치해보죠. 이거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네. 이게 내가 왼쪽 오른쪽 다 샀거든? 응. 어디다가 하면 돼, 침실? 오빠가 아, 여긴 침실로 새겨지겠구만 하는 공간에? 그래?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래? 자, 일단 공간은 좀 나누고 있죠? 공간 나누고 있고, 여기 침실인가? 여기 뭐 하는, 여기 뭐 하는 방이야? 내 생각에는 딱 정해줘. 일단 딱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이 보일 거야. 거실. 그치. 여기 거실. 거실 있을 거야. 그리고 살짝 옆으로 가면은 식당이랑 주방이 있을 거야. 여기 이렇게 주방인가? 아, 오케이. 여기는 뭐야? 거기가 감옥이야? 아니. 아니지. 여기가 주방 정도? 아, 주방? 식당? 주방이 이렇게 밀폐돼 있어야 되나? 그러면은 그 이렇게 벽은 놓고 벽은 살짝만 놓고 문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오픈 형식? 그치. 좋아. 딱 보이게. 그치. 맞아. 음식 하는 모습 보이면 좋잖아. 그치. 가정적인.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잠은 어디서 자? 지금 침대 사서 잠자는 데를 정해줘야 돼.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계단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 계단? 오빠가 2층을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 조금 이거 잠은 어디서 자? 2층에서 자면 어떨까 싶은데? 2층? 근데 오케이. 이게 보니까 되게 이거 천장 아니 2층을 전부 채우기에는 되게 힘들 것 같아. 그치? 일단 1층부터라도 잘해볼까? 응. 그래서 시간 남으면은 하자. 응, 그래. 그래. 여기 작업대 하나만 만들어줄래? 작업대? 내가 여기다 상자를 좀 놓고 네가 쓸 수 있게 재료들을 많이 사놓게. 뭐 하는 거야, 내 작업대 설치했는데? 작업대를 설치하라며. 아, 그래? 네, 미안하네. 잘못 말했나 봐. 상자? 상자. 작업대를 설치하... 분명히 작업대를 했어, 오빠. 그래, 네, 나도 그렇게 말한 거 같아. 상자 너무 작아. 두 개? 여러 개. 이거는 침실 용품. 어허. 이거는? 그치. 표지판도 만들어줘. 표지판? 내가 딱 적어놓을게. 내가 적어서 정리해놓을게. 나는 그런 걸 할게. 네가 인테리어래.
나 침실, 식당 뭐 이렇게 내가 정리해서 해놓을게. 자 어. 여기 조명 이렇게 오케이 쓱 침실용 오케이 여기는 식당 여기는 조명 일단 요 정도만 해서 제가 쇼핑을 해오도록 하죠. 쇼핑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 그래 아주 좋아. 짠 일단 필터를 좀 걸고 아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뭐야? 인게이지먼트 링이 있네? 헐 약혼 반지가 있어. 뭐 약혼 반지도 봐네. 오 이것도 있다. 재봉틀 이런 거 약간 빈티지한 느낌 나고 좋은데. 오 브러쉬 빗도 있고요. 와 그리고 나 아, 이런 것도 좀 사야죠. 이런 거 두 개 두 개 두 개면 이거 살만해. 어 자, 오케이 나무가 부족한 것 같다. 사고 그 다음에 침대네 다. 어 드레서는 뭐야? 옷장 세 개 두 개? 오케이 요거 하나 사주고 다음에 다다다다다다 쓱 이거 뭐지? 드림캐쳐가 뭐지? 그 드림캐쳐라고 해서 이제 잘 때 그 약간 인디언 풍습 같은 건데 침대 위에 매달아 놓고 자면은 악몽을 꾸지 않는다라는 미신이 있어. 아 그럼 나 드림캐쳐도 살게. 두 개 사야지. 악몽 꾸면 안 되니까. 야 여기 야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저기도 이제 뭐 만들고 있나 보다. 야 이거 근데 애매하다. 야 뭐야 이거 10개씩 가져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계산이. 아 얘 이거를 미리 나눠놓고 해야겠다. 야 다 없어질 때까지도. 그니까 뭔 소린지 알겠어? 이게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 어 그래서 네가 헷갈릴 수도 있어. 나 지금 사고 있는데? 아 그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딱 셋셋셋 나눠놓고 그게 없어지는 만큼 사야 된다고. 어 뭐야 하나 더 사버렸네. 어 야 야 뭔 소린지 알지 너? 슥슥슥 어 모르는 거 같은데. 여튼 딱 맞게 사야 돼. 아 근데 뭐 굳이 딱 안 맞아도 이거 충분할 거 같아서. 초록이를 많이 사자. 그래 나 그리고 슥, 슥. 이렇게 클릭 한 번씩.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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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왜 같이 나가. 야 됐다 내가 나 저기 채우고 올게. 어? 뭐? 저거 저거 아 어 우리 거 채워. 야야야 잡더라 잡더라. 어? 봐봐라. 왜? 봐봐 여기 메인에 이거 아직 잉크 남아있거. 어?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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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셋셋 또 해야 되는데. 아 아까 모르고 좀 해버렸어. 일단 그러면 지금 얘 클릭하면 바로 나오더라? 어 딱 맞춰야 되니까 환불 못해. 아 야 근데 아까 누가 환불한 거 같던데 우리도. 어 뭐 상관없어 잘못하면... 근데 뭐 만약에 잘못하면 그냥 뭐 비슷하게 사가면 되겠지? 가져갈래? 응 아니 아니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다 샀죠? 그리고 아 이것도 안 넣었네. 이거 하나 슥 다섯 아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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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온다. 야 쫓아오지 마 비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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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하지마 야 하지마 하지마.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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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야 이거 훔쳐가지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죄송, 죄송. 아, 죄송, 죄송.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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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 야, 훔쳐가지 마, 이거 훔쳐가지 마. 이거. 비콘이 짱 세네. 이거 안 훔쳐갔겠지? 줄어들었나? 아니겠지? 와, 이거 완충하려면은 자원 되게 많이 필요하네? 그런 거 같던데. 그러니까. 슥. 염탐, 염탐하고 가네, 쟤. 사과했더니 애플이니까 파인 사과, 이게 뭔 소리야? 파인 애플. 이상한 애들이야. 되게 왜 귀엽잖아. 즉 하고 야기 밖에 있는 것도 써도 되긴 하잖아. 그렇지. 나무 같은 야, 거. 야 됐다. 야 나 다 했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너 그러면 나무 좀 캐와라. 나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야. 응. 근데 우리 자원 다 바꿔서 이제 없는데. 아카시아 나무 캐야지 뭐. 아카시아 나무 좀 캐와. 어. 오케이. 다 나무 활용하는 것 같아. 어. 다 캐가는 거 보니까. 너 채워놨지 다. 어 다 채워놨어. 봐봐. 나 야 왜 이렇게 없냐? 우리 그지야 우리는 좀 약간. 근데 상대평도 다 비쌀걸 우리랑? 근데 내가 가져온 걸로 채우니까 완전 많은데? 아 그래? 그럼 어. 됐어 뭐. 철하고 우리 금이 많았으니까 뭐 괜찮은 거 같아. 레드스톤이랑 오케이 다400 정도 돼.
아 그래? 헐. 응. 야 우리 되게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다 400 정도 되니까 일단 뭐든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 일단 그럼 위치를 좀 정해서 어떻게 할까? 야 일단 2층을 또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2층? 그래 그래 그러면 네가 일단 그거 캐와. 나 여기 안에 좀 정리하고 나무 있으니까 좀, 나무 좀 많이 캘게. 이야 야 그래도 꽤 많은데 우리? 왜 치즈 안 좋아해?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야 설치해보고 싶다. 헐 이거 달걀 달걀 이거 뭐야. 헐 돼지고기. 헐 라면 라면 누들 누들 면. 헐 좋은 거 많네. 이거 뭐야? 스파이스 랙 스파이스 랙? 이거 뭐지? 모르겠네. 네, 오 웨딩 케이크도 있고요. 와. 와 일단 먹을 거. 오 좋아 좋아. 먹을 거는 최대한 많이 사놓죠. 짠, 짠, 짠. 표지판을 표지판 어디 갔지? 버렸나? 저 나무 좀 주세요. 네. 여기 여기. 표지판 여기. 만들게요. 저 또 가지고 있는데 없다 그러는 거 아니겠지? 여기 여기. 그럼 또 시청자분들이 아 가지고 있는데 막 그러는데. 인벤토리가 너무 정신없으면 못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아 세 개만 줬지 네가. 응. 아 그럼 맞네. 여기다가는 아니다. 화장실용. 오케이. 내 식당 용품에다가 응. 먹을 것까지 같이 넣어놓게. 응. 이렇게 하고. 나. 딴딴. 오케이 이렇게 넣어놓고요. 좋아 좋아. 자 이제 화장실 용품을 좀 사러 가죠. 얼마나 남았지? 30분 정도. 30분? 오, 빨리 해야 되겠네? 헐 화장실 화장실 용품도 다 사야 다 사. 오케이? 보자. 야 이거 설치하면 되게 이뻐요. 네? 여러분 지금 조그맣게 보이지만 파이프도 있네. 파이프? 예,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말해줘야 돼. 알겠지? 와 샤워 핸들. 헐 비누 홀더. 와 별게 다 있다. 이게 어떤 거지?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되네. 이건 아웃월드 이건 아. 인월드. 싱크대. 헐 수도꼭지인 거 같죠? 그 식당 용품 중에 그게 없는 거 같아. 뭐? 그 테이블. 테이블? 어 그거 없던데? 이게 다야. 테이블이 없나. 테이블은 다른 거를 좀 활용해서 써야 되나? 오나까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테이블이 없다뇨. 그거는 이 모드에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어쩔 수 없는데. 다른 테이블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 다른 테이블을 쓸 게 있나? 좀 볼게요. 야 이거 뭐야? 크리퍼도 있네. 이거 사야지. 에? 귀엽다. 이거 한번 설치해 볼까? 이게 뭐지? 오, 야, 어우, 야, 이렇게, 어, 오, 야, 귀엽다. 헐, 이렇게 생겼네. 야, 이거 어때? 야, 근데 이거 큰일 났다. 왜? 여기 반대편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없어 보이나? 아니, 아니. 야, 그네하고 이거 여기 밑감채 설치한다. 어디, 어디? 어, 설치. 여기 이렇게 할게. 어때 이거? 오, 야, 이거 괜찮다. 오. 괜찮아 괜찮아. 야 타지진 않아. 어 타지진 않아. 스윙 괜찮아. 애들 용이야 애들 용. 그네는 그네 여기다 할까? 오 괜찮다 괜찮다. 야 이 주변에 꽃이랑 좀 심어봐. 야 여기 꽃이 심어지냐 이거? 근데 이 땅이? 잔디인가 이거? 그 잔디잖아. 여기 안에 꽃 다 넣어놨어. 아 네? 니가 좀 주변에 심어볼래? 오케이. 예, 독하우스도 해놓고요 이거는 하나씩 더 해야겠어요. 아 비싸 이거. 야 우리 이러자 집안은 못 꾸미겠다. 야. 집안 조촐하게 하자. 우린 야외파다. 우린 야외파다. 그렇지. 좋아. 야 근데 꽃이 너무 없어 보인다. 야 그러네 이게 잔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뼈가도 잔디... 좀 팔지. 맥주잔. 아, 꽃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야 괜찮아. 야 해놓을까? 어. 강아지 집. 오, 야, 괜찮은데? 이쁘다, 야. 됐어. 우리 이제 안에 꾸며야 돼.